유튜브 10만 구독자 가위 실버 버튼 안방식 끝난 지 일주일 후에 초당 사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저기 진달래꽃이죠? 진달래꽃이 지금 피었어요. 진달래꽃이 예쁘게 활짝 피었고요. 계절이 지금 거꾸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초당 사원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디 여기 저번에 달기 숨겨놓았던 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란 안 났네요. 계란 저번에 여기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해놨네요. 이거 나무 색깔 칠해야 되지 않나? 야, 여기 방이, 누가 방이 출신인가요? 예? 네? 저기, 누가 방이 출신이에요? 와, 유튜브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 개봉식 제1회 전국 정모. 엄청 멋지죠? 어찌, 화분들이 잘 자라고 있나? 와! 이거 그새 많이 컸다. 좀 더 커라. 다시 데려가게. 오, 여기서 비를 맞더니 싱싱하게 잘 자라고. 이거 마늘, 산마늘인가요? 어, 산마늘도 이렇게 있고요. 이야. 철쭉하고요. 진달래하고 같이 펴버렸네. 금낭어. 우와, 이거 보세요. 왕벌. 오, 왕벌, 왕벌, 꿀벌, 왕꿀벌. 너무 예쁘게 생겼죠? 왕꿀벌. 매미인가? 꿀벌인가? 에? 매미야? 꿀벌이야? 엄청 커, 벌이. 아! 등나무가 아직 꽃이 안 폈네. 여기 화분에 물이 들어가 버렸네. 자, 다음 여기다가 이제 꽃을 이제 여기다 다육이를 심을 겁니다. 아이고, 저 집 볼 때마다 옛날에 밥 해주시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여기도 지금 명작꽃인가? 지금 명작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이 지난주에 다 싹 뜯어갔는데 그새 또 자랐어요. 어이구야, 사철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고요. 우와, 비 온 뒤라 이 부추가 엄청 많이 컸네요. 오늘은 부추하고 참나물 뜯어서 나물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디 철쭉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초당서원이 봄이 되니까 활기가 넘쳐진다. 아이고, 닭이 나와버렸네. 얘야, 닭이 나왔어요. 닭 꼬꼬다, 꼬꼬다, 빨리 네 집으로 가라. 잡아 넣기 전에. 예? 아, 목화꽃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야. 어디, 용어리가 잘 있나? 너 저기로 가. 왜 여기서 그래? 아, 왜? 달가, 달가, 집으로 들어가라. 그 밭에서 놓으면 안 돼. 저번에 심어 놓은 상추가 지금 싹이 나왔어요. 곧 있으면 이제 상추를 먹을 것 같고. 영월이 왜? 영월이 왜? 아이고, 하늘 쳐들고 쥐다 대는 거야? 왜? 어. 우와. 다가, 들어가. 아이고, 반갑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온산 천하가 지금 실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매주 이곳에 와서 이렇게 힐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도 이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닭, 니는 어떻게 나오냐 맨날. 응?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더니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제가 한번 닭을 잡아보겠습니다. 꾸꾸꾸꾸꾸꾸꾸꾸. 올라가, 들어가, 올라가. 닭, 이리 와. 아, 저만치 도망갔어. 닭이 지금, 잠깐, 가방 좀 내려놓고. 얘들아, 좀 이따가 줄게. 조금 이따 보여줄게. 왜, 왜, 왜? 아이고. 기다려, 맛있는 거 갖다 줄게. 아, 닭이 혼자 자유롭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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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치고 놀겠습니다. 상추 뜯어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부추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오래된 반다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 꽂히고 있고요. 와, 철쭉이 아주 예쁘게 보았습니다. 자, 꽃 난하고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난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봄이 온 초당서원에서 지금, 아이고, 실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예,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